안녕하세요. 은하의 정원입니다. 오늘도 저희 집에 꽃핀 아이들, 그리고 파릇하게 있는 아이들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제까지는 좀 많이 추웠는데요. 오늘은 영상 11도, 12도까지 올라갔어요. 갑자기 봄이 왔나 싶기도 하고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구정설이죠. 설 지나고 다음 달까지는 아무래도 많이 춥겠죠. 한파가 가긴 했지만 또몇 번은 몰아칠 것 같아서 이제 주의가 좀 없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봄이 빨리 기다려집니다. 저희 집에 칼란디바가 노란색, 그리고 진한 핑크색 요두 아이가 있는데요. 얘는 꽃집에서 들인 지가 거의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꽃이 어쩜 이렇게 풍성하게 피죠? 아직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꽃 몽우리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활짝 핀 꽃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어요. 가까이서 사진을 찍으면 얘가 큰애 같지만 작은 화분이랍니다. 그리고 얘도 칼란디바, 핑크색이죠. 진한 핑크. 그때 갔을 때 연핑크랑 요두 아이랑 세 종류가 있었는데, 연핑크는 안 데려오고요. 요두 아이만 데려왔는데, 데려올 때는 꽃몽우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거의 다핀 상태로, 거의 다 피지도 않았어. 여기 보시면 몽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이 아이는 꽃을 아주 오래, 아직 오래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도 아주 화사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이 아메리칸 블루죠? 아메리칸 블루. 지금 얘가 지금 막 따뜻한 방에 거실에 뒀더니만 이렇게 막 웃자라고 있어요. 웃자라면서 꽃은 또 이렇게 피워주네요. 얘도 삽목이 잘 되는데 지금은 날씨가 추운 관계로 그냥 이렇게 두고 보겠습니다. 얘도 지난번에 저렴해서 들여왔는데 뭐 따뜻한 방에 뒀더니만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키가 이렇게 쭉쭉 컸어요. 이거 보세요. 화초 양배추가 뭐 이렇게 키가 클 줄이야. 색깔은 참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 개나리 자스민입니다. 개나리 자스민. 얘도 꽃몽우리가 많아요. 꽃도 오래 가고요. 얘가 질때 되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쏙 빠져나온답니다. 신기하죠? 나오면서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고 있어요. 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 피고 이제 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로 핀 아이들은 이렇게 제대로 붙어 있는데 다 피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되나요? 이런 상태로 참 신기해요. 이 앵초를 지난번에 데려왔는데 꽃이 한창 피더니 지금 먼저 핀 아이들은 이제 가고요. 여기 가운데 새로 올라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빵이 건조해서 그런지 물을 아주 잘 먹네요. 저면관수로 제가 여기다가 물을 주는데 금방 쫙 빨아들여요. 그리고 물을 안 주면 꽃이 금방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집 바이올렛도 하나에는 이제 꽃이 다 졌고요. 보라색 아이가 꽃이 지면서 또 밑에는 다시 새로 피면서 이 아이도 참 오래 갑니다. 그리고 요 색깔 아이도 요색 아이도 아직 제가 이 아이를 입꼬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잘안 되네요. 그래서 입꼬지를 해서 한번 키워볼 생각인데 아직 시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꽃도 오래가고 뭐 키우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무난히 집에서도 무난히 키울 수 있는 것 같은데. 입꼬지를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겨울이라 밖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다뭐 죽고 이제 봄이 되면 애들이 하나하나 올라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이 심심해서 집에서 장난을 좀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메리골드 씨앗도 막 뿌려보고요. 메리골드 씨앗 뿌려서 이렇게 싹이 올라온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종이꽃을 또 뿌렸다니까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얘들이 제대로 살진 못하더라고요.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냥 어느새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도 자주 주고 있는데 해를 못 봐서 그럴까요? 해가 반짝 나는 날 베란다로 좀 옮겨 봐야 되겠어요. 이 아이들은 봄에 추울 때도 싹이 올라오는 애들이잖아요. 봄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베란다로 조금 추운 데로 옮겨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사랑초가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데요. 햇볕이 부족해서 해가 오전에 한 2시간 그 정도는 들어오는데, 햇볕 부족으로 꽃이 그렇게 많이 피고 있진 않아요. 꽃 피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이런 목사랑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펴주고 있는데요. 이 많은 것 중에서 땅콩사랑초도 꽤 많이 폈었는데 땅콩사랑초도 지금 안 피고 있고요. 실리코우사는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땅콩사랑초가 많이 펴야지 여기가 화사해지는데 말이죠. 땅콩사랑초가 이쪽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 집 베고니아도 이렇게 싱싱한 상태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울 때 베란다가 막 3도, 5도 이렇게 막 내려갔는데도 이 아이들이 꿋꿋이 잘 버텨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분인 걸로, 이 아이도 그렇고, 이 아이 쿰비야, 이 아이도 그렇고요. 이렇게 잘 버텨준 아이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또 비댄스도 그렇고요. 아틀란티스, 비올라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있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은하의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